네,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의 모든 것, 그 13번째 편인 T유형을 준비한 현백세무회계 사무소의 이현희 세무사입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것처럼 이번 13번째 주제는 T유형입니다. T유형의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별 신고 방법, 그리고 주의할 점인데요. 그렇게 흔하진 않을 수 있어요. 먼저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T유형은 어떤 대상자이냐? 금융소득, 그리고 연말정산대산 사업소득, 그리고 근로, 기타, 연금소득이 T유형에 해당합니다. 자, 하나씩 알아볼게요. T유형은 먼저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예요. 사업소득이 없고, 연말정산사업소득은 이거와 좀 구분이 다르죠. 그래서 이자배당, 그 다음에 연말정산사업소득, 근로, 연금,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 확정신고가 있는, 의무가 있는 유형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신고 대상자일까? 먼저 이자배당 소득이 포함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우리 너무 익히 알려져 있는 것처럼 이자배당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연간 2천만 원 이하라고 하더라도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국내에서 원천징수가 되지 않는 금융소득인 경우, 두 번째는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이 이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알아볼게요. 두 개, 그러니까 2인 이상의 사업소득을 지급받은 보험 모집인 방문 판매원, 그 다음에 음료품 배달원이 그 사업소득을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근로소득인데 복수 근로소득인 경우에 알아볼게요. 자, 복수 근로소득은 근로자가 연도 중에 이직을 해서 여러 직장에서 근무를 한 거예요. 이거를 연말정산 때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 되죠. 종전근무지로 넣고. 그런데 이걸 합산해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회사가 해주는 게 아니라 근로자 본인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연금소득을 알아볼게요. 연금소득은 두 가지 종류가 있죠. 뭐냐면 하나는 공적연금소득, 다음에 다른 하나는 사적연금소득이 있습니다. 공적연금은 국민연금법이나 공무원연금법, 뭐 군인연금법 등에 따라서 받은 연금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해요. 근데 이 연말정산을 하고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사적연금소득은 연금계좌에서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소득의 합계액이 연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되고요. 사적연금소득이 1,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랑 종합과세 중에 선택이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타소득을 알아볼게요. 기타소득은 일시적인 강연료나 원고료 등처럼 원천징수된 기타소득 금액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교인 소득은 앞서 설명을 다른 강의에서 해드린 것처럼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도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에 선택해서 확정 신고가 가능하죠. 자, 이상으로 오늘은 T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